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함수라는 건 있잖아. 아, 눌렀어, 지금. 그러니까 대응의 어떤 부분 집합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대응이 막 있어. 근데 그 대응 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만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대응이 먼저 보여주세요. 확인할게.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을 설정을 해. 여기 원소들이 막 있고 여기도 원소들이 막 있어. 그럼 이거는 대응일까요? 대응이 아닐까요? 대응일까요? 대응이 아닐까요? 이건 대응이야. 연결하면 대응이야. 근데 이런 대응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네 맘대로 막 연결해. 막 다 연결하고 막 다 연결해. 이런 걸 대응이라 하는데 그런 대응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을 우리는 바로 함수라고 한대. 그럼 함수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함수 중에 밑줄 칠게. 밑줄 칠게.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자, 어디니? 자,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런 대응을 우리는 바로 뭐라 한다? 함수라고 얘기하게 된대. 다시 한번 정의역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하나의 원소만 대응이 될 때 두 개가 대응이 돼도 안 되고 얘들아 대응이 안 돼도 안 돼. 다시 정의역에 1, 2, 3이 있어. 집중해. 4, 5, 6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원소가 두 개에 대응되는 것도 안 되지만 0개의 원소에 대응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한 개의 원소에 대응이 된다고. 자, 정역에 들어있는 각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한 개에 대응될 때 이런 대응을 우리는 바로 함수라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한국말로 읽을 땐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해. 적을까 우리?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 화살표 앞에 있는 이놈을요, 정의역이라 합니다. 집어넣는 X들이죠.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Y는 뭐냐면, 함수값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놈들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실제로, 정의역에 들어있는 놈들이 선택한 즉 공역의 부분 집합이죠. 함수값의 집합.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이건 뭐 용어인데 이건 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지? 자, 그럼 밑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랑 함수의 그래프 정도만 설명하고 그럼 대표 문제를 이제 바로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풀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서로 같은 함수. 정의니까 이것도 밑줄 쳐야 돼. 딴 거 아니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으면 이건 우리가 한국말로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 예를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나 함수야. 근데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절대값 x야. gx는 어떤 함수냐? x제곱 함수야. 볼게. 두 가지 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똑같은 마이너스 1 나오지? 아, 미쳐나와. 두 가지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헷갈려? 이 두 가지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을 때 그 결과 같으니까. 다시 선생님 이런 집합이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집합이었어. 근데 이번엔 f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 x야. 근데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 x3승이야. 자,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적어도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집어넣을 때 결과들은 같지. 마이너스 1이면 같은 경우가 나오고 0 넣으면 같은 경우가 나오고 1 넣으면 같은 경우가 나오지. 생긴 모양 달라도 정의역만 잘 설정해주면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바로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 X를 그러면 식이 똑같아야겠지. 그럼 식이 똑같아요. 모든 실수를 정역으로 하는 상황에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돼야겠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뭐 루트 X제곱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건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정역이 여러 개 되면. 근데 정의역이
한정이 되면,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원소만 같은 결과 나오면 우리는 걔네들을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두 가지 이해. 적어둔 거예요. 이래도 F랑 G랑 같다 하는 거예요. 이래도 F랑 G랑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이야. 민우야? 적으라고. 적으라고. 서로 같은 함수.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설명하고 한꺼번에 좀 이렇게 유제 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 아마 내일 수업 시간에 그냥 아마 계속 예제를 정리하지 않을까. 자, 밑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하고. 자, 이제 필수예제 1번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을 보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니네가 좀 잘 안 보이겠다. 좀 확대를 좀 해봐야겠는데?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중에 대응 관계 중에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지금 현재 구별을 좀 해보려고 해. 자, 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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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보이냐? 확대, 확대. 아, 이쪽이 아닌데. 이건 확대를 해도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자, 요 정도면 좀 보이겠지? 일단 요것만 좀 확인하고 갈게.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면 어떤 원소 때문에 함수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다섯 명이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 민우야? 민우야? 여기 잘생긴 민우. 함수야? 함수야? 누구 때문에 아니지? 누구 때문에 아니지? 그래, 이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가 두 가지 원소에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지. 다은아, 2번 함수냐? 아니. 왜 아니지? 그래, 5의 함수값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없어? 그 애들 때문에 함수가 아니란 얘기죠. 정윤아, 3번 함수니? 어, 3번 함수야. 예진아, 4번 함수니? 누구 때문에 함수 아니니? 그 1 때문에도 안 되고 4 때문에도 안 되고, 그지? 엄청 함수 아니네? 자, 유진아, 5번 함수니? 왜 아니지? 2하고 4 때문에 함수 아니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함수가 되지 못하게 한 조건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거 어떻게 등배로 조리지? 아, 오토를 누르면. 아, 좋은 세상이야. 다음 페이지 문제,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 3번이고. 자, 이건 그냥 하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 자, 봐봐. 이 중에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건 3번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봐봐.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 하고, 이거 무슨 좌표 똑같아? 무슨 좌표 똑같아?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똑같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1, Y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이 상황이 바로 뭐야? X1이 동시에 Y1과 Y2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라.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걔는 더 이상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판단할 땐 이렇게 판단을 해. 나중에 또 1대1하고 하는 거랑 좀 헷갈리지만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예제 2번 문제 바로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 함수 방정식. X의 신에 잘 대입해야 빨리빨리 이런 값들을 사실은 좀 구할 수가 있는데. 들어봐, 얘기를. 자, 그럼 얘를 보면 주어진 조건이 지금 현재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값이 언제나 또 양수라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야, F0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 대신에 0을 집어넣고 Y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F0이 될 것이고, 그럼 오른쪽은 F0과 F0의 곱이니까 F0의 제곱이 돼서, 이건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민우야 집중해야 돼. F0의 결과가 0 아니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함수값이 항상 양수로 했기 때문에 F0은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F0이 얼마가 되게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민우야, 그러면 2분의 1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X하고 Y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냐? F2분의 1을 구하고 싶어.
X하고 Y 대 뭐 대입할 것 같아? 어? 뭐 대입할 것 같아? X하고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F 2분의 1이 나올 것 같아? 여기는 X하고 Y 대신에. 여기다가. 어? 뭐. 뭐? 어려워? 뭐? 2분의 1하고? 2분의 1? 0?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여기 이제 F 2분의 1. 요거 F0. 근데 F0은 1이라 했으니까. 그 왼쪽도 F 2분의 1. 그건 등식이고 그냥 끝난 거야. F 2분의 1과 F 2분의 1이 같습니다 하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 하고 끝난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고 진작하지 지가 그지. 뭐하러 물어보냐고 그냥 속으로 막 이러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왜? 주어진 조건 쓰는 거야 F1이. 그럼 이제 왼쪽이 뭐가 되면 F1이 되고 그 오른쪽은 뭐가 되니? F 2분의 1 F 2분의 1 이렇게 되니? 되겠어? 자 그래서 F 2분의 1 F1의 값이 4니까 얘를 통해서 F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F 2분의 1이 얼마가 된다? F 2분의 1이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또 3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대. 그럼 X하고 Y 대신에 이번엔 1을 집어넣어 볼게. 자 갈게.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1 넣잖아. 그 왼쪽은 뭐가 되면 F2가 돼. 근데 오른쪽은 F1 곱하기 F1이 된다고? 근데 이거 4지? 이것도 4지? 쟤는 바로 뭐가 된다? 4의 제곱. 자, F2가 4의 제곱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아직 F3은 몰라. 한 번 더. 야,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0하고 1 같은 거 넣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한 이 함수값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F3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F1과 F2의 곱이 되겠고 그럼 4하고 16하고 곱하니까 64가 돼서 아 얘는 64구나 얘는 2구나 얘는 1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63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주고 근데 여기서 잠깐 4의 3승이지. 그러니까 F4는 추론이 가능해? F4는 뭘 것 같아? 4의 4승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아 조금 위험한데? 경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함수식 중에 F의 이 문제처럼 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가 되잖아? 근데 이건 지수의 성질이야. 생각해봐. A의 X승하고 A의 Y승을 곱하면 A의 X 더하기 Y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경험적으로 그 함수 Fx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겠구나라는 걸 추론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배운 줄 알아? 이거 언제 배우게? 이거 언제 배우게? 옛날에는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언제 배우게?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적분 2라고 막 아 내가 미적분 2를 알지 이럴 건 없고 그냥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함수,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겠지? 그럼 거꾸로 F의 X 더하기 F의 Y가 거꾸로 F의 XY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어떻게 아, 그 함수가 지수의 반대 로그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야. 그래서 로그의 성질들을 막 팍팍팍팍 나오게 된다고. 로그의 성질을 이게 나오게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잖아. 이건 좀 쉬워.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자는 거지 꼭 이렇게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닙니다.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이건 바로 뭐냐? Fx가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가 돼야 돼. 이 세 가지는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미적분 2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쓰는 건 좀 곤란하겠지? 그지? 이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 미치 애인, 미치 애인, 지수와 로그의 성질이니까 그런 식의 함수겠구나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하고 나서 유제 문제를 풀고 쉴게. 쉬고 유제 문제를 풀든 뭐 풀고 유제 문제는 상관없지만 자 보자. 아 좀 쉬운 문제 나왔다 야. 마이너스 1과 0과 1에 대해서
X로에서 X로의 집합. 자,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같은 함수를 지금 현재 찾아달래. 누구하고 누가 같은 함수인가. 자, 볼까? 순서대로 한번 집어넣어 봐봐.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함수는 순서대로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어넣게 되면 1과 0과 1이 나오게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으면 1과 0과 1이 나오게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집으면 1과 0과 1이 나오죠. 어? 지금 보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그 순서에 따라 각각의 정역에 따라 다 같은 결과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생긴 모양은 몹시 다르지만 이러한 정역 안에서는 이 세 가지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게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해. 이건 아마 선생님이 맨날 이 개념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드는 얘인데, 선생님이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와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막 게임을 하다가 지역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동부 지역이 있고 서부 지역이 있고. 근데 서부 지역 퀘스트를 한 뭐 90% 이상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앞에 칭호를 붙일 수 있게끔 해줘. 내 아이디 옆에. 뭐 서부 지역의 뭐 무슨 전문가 뭐 이렇게. 아니면 거기서 요리를 막 되게 열심히 게임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거든. 모닥불 피우고 돼지 막 잡으면은 고기 굽고 해서 막 후추 양념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막 체력이 증가하고 막 이런. 진짜 농담 아니야 있는데. 그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그 요리사가 거기서 그 게임 페인이잖아. 아, 페인이라고 하면 매니아.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의 그 호칭도 요리사야. 실제 게임에서도 요리사. 그 아이디는 밥장사고 밥장사.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되게 그 게임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연예인 손유진이랑 결혼했잖아. 손유진인가 뭐 하여튼 연예인이랑 결혼했는데 어? 소유진. 그치. 쟤랑 결혼한 게 아니지. 소유진이랑 결혼했는데 결혼 조건이 그 게임 안 하는 거. 막 근데 그 이후에 몰래 이렇게 하다가 뭐 에이, 그렇다 그냥.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호칭. 평범한 사람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붙일 수 있는 호칭. 함수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함수에도 네 가지 호칭이 있대. 그러면 함수에 중요한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에 호칭을 붙일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1대1 함수. 다른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정의를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 결과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 정역에 포함된 임의에.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하고 같은 의미인데, 자, 모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다른 함수. 대우명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자, F의 X1과 F의 X2이면 X1과 X2가 서로 같다. 같은 얘기거든,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 같은 결과 나왔니? 네가 같은 거 집어넣었을 거야. 자, 각각의 원소들이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린 그 함수에 1대1이란 호칭을 붙여서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간단한 뭐 얘는 이따가 뭐 통해서 살펴보면 되니까 의미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 1대1 함수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 아예 함수를 띄고 1대1 대응이라고 이렇게 따로 부른대. 그럼 사실은 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에 그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봐. 정역에 예를 들어 만약에 1, 2, 3이 있고 공역에 예를 들어 만약에 4, 6, 8이라는 놈이 있었었는데 얘가 여기 대응되고 얘가 여기 대응되고 얘가 여기 대응되는 얘를 1대1이며 얘는 1대1 대응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의 원소인 2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1대1이긴 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됐으니까 1대1이긴 하지만 공역은 2, 4, 6, 8인데 선택받은 치역은 4, 6, 8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 얘는 1대1이다. 이건 1대1 이긴 하지만 1대1 함수 줄여서 1대1이긴 하지만 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유한계인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공역과 정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 하나하나 대응되고 빠짐없이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바로 1대1과 1대1 대응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역함수를 하거든?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뭐 나중에 설명하고.
자, 밑에 항등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도 정의가 있습니다. 믿으실게? 정의역 X의 각 원소에 그 자신이 대응하는 함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을까? 야, 이런 거 좀 메모해두면서 들어. 알겠지? 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뭐냐? Y는 X야. 자, Y는 X는요. 정의역에 뭐든 상관없어. 그냥 넣은 게 나와. 3 넣으면 3 넣고 5 넣으면 5 나오고 100 넣으면 100 나와. 근데 이런 함수만 항등함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 정의역이 0하고 1이야. 근데 fx란 함수가 x의 제곱이야. 어때?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그럼 이런 정의역을 한정지면 이 함수도 항등함수야.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가 있어. 절대값 x야. 이것도 어때?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만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계속 정의역을 한정지는 거야.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넣은 게 나온다. 그럼 걔를 우리가 바로 항등함수라고 얘기하게 된다. 다시 한번. y는 x는 무적이죠. 정의역이 모든 간에 상관없어. 넣으면 나오거든. 3 넣으면 3 나오고 넣으면 정의역이 상관없어. 근데 특정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자 정의역이 특별해져야 우리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자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밖에 있는 원소 관심 없고요.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 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냐? 그 취약이랑 상관없어. 취약이랑 상관없는 거야. 아 근데 항등함수는 정의역하고 취약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거.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거 아니야. X가 예를 들어 1, 2, 3을 가지고 있고 Y가 1, 2, 3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얘, 얘가 얘, 얘면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취약이 같은 게 아니라 원소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나온다. 얘는 2 넣으면 2 나와야지. 3 넣으면 안 되지. 이건 이런 건 당연히 항등함수 아니죠. 자 마지막 호칭입니다.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쓰다가 좀 많은 것 같아. f, x, y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설명할게.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한 개인 함수를 얘기해. 자 상수함수 뭐라고 할까? 치역. 집합이거든. 이놈의 원소 개수가 하나인 함수. 자 얘를 우리는 바로 상수함수라고 해. 모든 놈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들 다 올인 4로 자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바로 상수함수라 한다. 자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 함수들은 특별히 이름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확인해야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네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자. 자 합성함수 역함수 나중에 하고 자 필수 예제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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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제 4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놈들이 다 함수긴 함수인가봐. 그럼 다음 보기 중에 1대1 함수는 누구고 1대1 대응은 누구고 항등은 누구고 상수함수는 누군지 중복 정답이 가능할 수도 있죠. 자 그것들을 지금 한번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자 기억 1대1 함수인가? 기억 1대1 함수인가? 민우야 맞아? 기억 1대1 함수야? 니은 1대1 함수가? 니은. 니은 1대1 함수인가? 아니지?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에 대응되는데 같은 거에 대응되니까 이건 1대1 아니고. 그 이거 1대1인가? 1대1? 오케이. 이거 1대1? 그 이거 1대1? 얘들아 이거 1대1? 각각의 원소가 다른 원소니까 1대1?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1대1 함수고. 그럼 두 번째. 선생님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은 이 1대1 중에 찾는 거야. 근데 기억을 보니까 아 까비 8이라는 원소가 버림을 받아서 공역과 치역에 달아서 기억은 1대1 대응까지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어. 디귿 볼게. 버림받는 y가 없어. 얘도 버림받는 y가 없어.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바로 1대1 대응인 함수들. 3번 갈게.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3 넣으면 3 넣고 5 넣으면 5 나오고 해야 되는 함수라 여긴 유일하게 지금만이 항등함수를 볼 수 있겠죠. A 넣으면 A 나오고 B 넣으면 B 나오고 C 넣으면 C 나오는
자, 마지막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치역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치역이 하나만 선택받는 니은이 바로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호칭에 대한 연습일 뿐이야. 연습일 뿐이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잘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5번의 문제를 보면은 특별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보면 알지만 x값의 범위도 주어져 있고 y값의 범위도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마치 어떤 박스처럼 사각형처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자,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할 거고 자, y는 0부터 출발해서 y는 4까지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대해서만 내가 함수를 얘기할 텐데 자, 이 중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돼. 막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이런 2차 함수 있잖아.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랑 무슨 대표 똑같니? y도 똑같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면 이 점의 좌표는 x2, y1이 돼서 그건 x1과 x2가 서로 같은 y1에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대응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1대1이나 1대1 대응 함수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해야 돼. 근데 뭐 직선이 알겠지만 뭐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함수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을 얘기하잖아.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줘야 돼. 그럼 왜 주황색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설명할 텐데 들어봐. 내 얘기를. 만약에 x값의 범위하고 y값의 범위를 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만약에 함수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러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x하고 y에 대한 범위를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해를 좀 해줘야 아 그래서 저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 자, 물어볼게. 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될까? 정의역에 모든 함수가 함수값이 자, 이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없어. 공역 밖에 원소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함수값 선택을 못 받죠.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x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야?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야 그냥. 아예 함수가 아니야. 1대1이고 좌식으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아예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선생님 함수야. 함수긴 함수인데 요만큼의 공역과 치역의 차이가 생겨.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공역 빼기 치역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돼. 공역 빼기 치역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돼. 이래도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꼭지점을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A값이 양수라는 조건 없잖아. 그럼 내려오는 것도 생각해야 돼. 답은 두 가지겠지. 근데 이 문제는 A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건 생각해. 자, 이 점 좌표 얼마? 마이너스 2,0. 이 점 좌표 얼마? 2,4. 그래서 A라고 하는 기울기는 자, X값 4개 증가하는 동안 함수값도 4개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이고 그 다음 2,4가 되기 위해선 빗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5번의 왼쪽 문제였어. 민아 좀 알겠어? 근데 뮤의 값은 뭐예요? 뮤? 어디? 여기 책에 보면은 아 책에는 뭐 다르게 좀 오타가 돼있나? 아 뮤가 A, B야, A, B. A하고 B. 이거 한글로 치면 미음하고 이게 유거든. 그래서 아마 타이핑하는 작업하다가 뮤라고 나온 것 같아. A, B, A, B. A,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뮤라는 게임도 있었던 것 같아, 뮤. 민아, 그지? 뮤라는 게임도 있었지? 예전에. 잘 몰라? 잘 모르는구나. 자, 이제 필수의제 5번 문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된다. 이 문제가 내가 니네 개콘 문제 기억나? 겨울방학 때 내가? 왜 개콘에서 왕비호가
그 FX라는 그룹한테 니네 함수 알아? 그러면서 보여줬다는 문제가 있다 했지.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프로에 그 왕비호라고 그 윤영빈인가 걔가 끝날 때 잠깐 하고 나와가지고 그 게스트로 온 연예인들 막 이게 어? 놀리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FX 알지? 일렉트릭 하는 걔네들 있잖아. 걔네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왔어. 처음에 이름이 FX니까 사람들이 뭐 이름이 저래 막 그냥 뭐 이름 이상한 그룹이 요즘 얼마 하냐 그지? 그래서 이제 FX 그러니까 걔가 야 니네가 FX냐? 니네 함수 좀 알아?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시를 했어. 이게 함수에서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거를 맞힐 리가 없겠지. 걔 의도는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걔네가 틀려서 놀려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 알아? 근데 답이 3번? 이래버리면은 당황스럽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를 골랐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윤영민이 골랐든 PD가 골랐든 골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개콘 문제야. 그래서 잘 들어봐. 근데 박지선이 바로 맞췄죠. 딱 나오자마자 2번 이래가지고 이게 일부러 웃기려고 박지선이라고 있잖아. 고대인가? 고대 사범대인가? 그 일대 그 있잖아. 잇몸이 이렇게 잘 보이는 웃으면 그 있어. 아무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어라. S에서 S로의 함수라는 말은 뭐야? S를 정역으로 하고 S를 공역으로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S란 집합은 이 미지수 X에 신경 쓰지 마. 그냥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쉽게 말해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고 그 결과도 4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기다리겠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받아들이는 놈들도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 쉽게 말해서 그 정역과 공역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보면 아, 4,4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는 뜻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집어넣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기대하겠다. 그런데 이 직선이 물론 개콘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어. 밑에는 아마 유제 그 세 번째 문제인가 그럴 거야. 2차 함수로 나와야지 재밌는데 이게 밑에는 유제 13번이 진짜 개콘 문제인데 이건 그 아류작이고 자 볼게. 자 그러면은 지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여기를 지나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지 않고 다른 데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 민우야 왠지 틀릴 것 같긴 하지만 그 혹시 선생님의 기대감을 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왜 안 돼? 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뭐에 문제가 생기냐는 거야. 네가 왠지 얘기하는 거는 틀렸을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 어때 어때?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 함수가 아니야. 여기 있는 X 너 공역과 치역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려고 했지? 솔직히 그랬잖아. 그랬다고. 함수가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없어. 함수가 아니야. 그렇다고 위를 지나가자니 이만큼의 이건 공역이고 얘가 치역이니까 공역과 치역의 차이가 생겨. 아 그럼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함수가 정확하게 4,4를 지나가야 되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4,4 오케이 콜. 너 4가 나왔어. 몰랐더니 4를 집어넣었더니 밑에는 4에. 자 이게 바로 필수 예제 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아마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니네가 아마 그 밑에 세 번째 유제 문제 아마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죠? 미리 좀 얘기하자면 자 일단은 뭐 필수지 5번의 주제는 이런 주제가 된대. 한 두 개만 더 하고 한꺼번에 이제 풀자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필수의 6번 문제 좀 간단하죠. 자 다음 중 항등함수인 거. 근데 다시 항등함수나 뭐 함수가 같다나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선 되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는 게 나와야 되거든. 볼까? 예.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나오니?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나오니? 탈락 그냥 모든 게 다 성립해야 되거든. 민우야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나오니? 탈락. 그리고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나오니? 탈락. 자 강력 후보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정의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나오니까 그럼 4번은 딩동대. 그렇다고 5번을 무시할 순 없어? 자, 1 넣으면 1 나오는지 봐봐. 1 넣으면 1 나오니?
자, 위에 넣죠? 1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죠? 마이너스 1 밑에 집어넣어. 아, 까비. 마이너스 1 했더니 1 나오네. 아,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 났으면 얘도 항등함수인데 까비. 한원소대에서. 자, 그래서 항등함수. 정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게 나오는 함수. 자, 이를 우린 바로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냐?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7번 풀고 잠깐 또. 자, 우리 확통인가? 누가 보면 확통인 줄, 그지? 근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나면 사실은 좀 더 다양한 함수의 개수를 막 얘기하지. 지난번에 기억나나 모르지만 뭐 증가 함수나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그지? 화요일까지 꼭 그때 과제 줬으니까 확통 과제 있다, 이번엔. 화요일날은 확통 과제 꼭 안 내줄게, 알겠지? 진도를 조금 나간 한 있더라도. 자, 함수. 공식으로 외우면 그냥 아주 간단해지지. 근데 공식으로 외우면 간단해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함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몇 가지가 될 수 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함수의 개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몇 개? 다섯 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몇 개? 다섯 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함수니까. 그러면 당연히 3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도 다섯 개가 되니까 그 얘는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중복, 이게 중복 순열이죠? 5, 파이, 3 해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파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럽게 욕먹었지, 그지?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어야 되나라는. 두 번째. 민아, 그지? 누가 욕먹었지? 누가 욕먹, 진우가 욕먹었죠, 그죠? 자, 1대1 함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다섯 개. 근데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2는 방금 걔가 선택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니까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몇 가지냐면 60개, 얘는 125개였고. 자, 세 번째, 상수함수. 올인이거든. 다 같은 데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군데? 다섯 군데. 그 선택에다 치자. 아, 그러면 이제 2하고 3은 선택권이 없어. 2는 무조건으로 가야 되고 3도 무조건으로 가니까 그 경우의 수로 보면은 5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다? 다섯 가지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참 좋은데, 야, 일단 오늘 한 것 중에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함수 방정식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실제 시험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 개수의 응용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마찬가지로 함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는 뭐라고?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이란 집합이 있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래. A에서 A로의 함수래. A에서 A로의 함수면, 자, A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또 A도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인가 볼까요? X가 A의 원소이면 이것이 성립을 해야 된대. 일단 좀 보면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어차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1, 2, 3 뿐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도 집어넣어보고 X 대신에 2도 넣어보고 X 대신에 3도 한번 집어넣어보려고 해. 자, 1이 A의 원소이면 2 빼기 F1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F1 몇 가지 가능할까요? 생각해봐. 몇 가지 가능할까요? 세 가지. 세 가지? 생각해본 거야? 2-F1이 A의 원소가 돼야 된대.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거야? F1이 1이잖아? 그럼 어때? 1이 A의 원소야? 퇴지. 그러니까 F1이 1이 가능해? 자, F1이 2 가능해? 야, 봐봐. F1이 2 가능해? 이제 봐봐. F1이 2가 가능할까? 만약에 F1이 2잖아? 그러면 0이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F1은 2가 될 수 없어.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 돼? 근데 만약에 F1이 3이야. 그럼 되겠냐? 민호야, 되겠냐? F1이 3 되겠어? F1이 3이면 2 빼기 3이 A의 원소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F는 경위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 F1은 1밖에 안 돼. 자, 이거 반응 보니까 왠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 때 좀 난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X 대신에 2 대입해 봅니다. 자, 봐라. 2가 A의 원소이면 4-F2가 A의 원소가 돼야 돼. 자, 똑바로 대답해 이제. 야, F2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현재 1, 2, 3인데 1 가능해? 1 가능해? 가능하지? 2 가능해? 2? 3 가능해? 가능해. 아, F2가 될 수 있는 경우의수 몇 가지냐면 세 가지야. 자, 이제 F3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자,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이 A의 원소기 때문에 6-F3이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자, 가보자. 민우야. 오늘 민우만 너무 부른다. 정윤아, F3이 1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1 되면 5가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럼 F3이 2 가능해? 3 가능해? 3만 가능하지. 그럼 F3이 함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뿐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알겠니? 자, 밑에 있는 유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앞에서부터.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자, 합성함수라는 건 이제 두 가지 함수를 이제 합체. 우리 로봇 합체 되지 합체 하는 이런 걸 이제 합성함수라 해서 그냥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 뭐야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함수를 이렇게 하던 연산 이거 뭐라 논리상자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뭔가를 집어넣어 나오기는 그 집어넣은 것과 나온 결과들을 이제 뭐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함수를 이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 밑에다가 G라는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합쳐서 큰 하나의 상대로 놓고 보겠다. 자, 얘를 간단하게 얘를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성함수.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F 통과하고 G 통과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바로 뭐를 하냐? F를 먼저 하지? 걔를 G로 써. G 도트 F X다. 고프. 농담으로. 고프라고 하면 안 되죠. 고프. 포그. 호그 막 나오는데. 하여튼 고프 X. 우리끼리 그냥 줄여서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자, G도트 FX를 해서 F의 함수를 적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G를 해라. 그래서 이거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러면 F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G를 해라. F를 적용하고 나서 G를 해라. G의 거부터 진행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앞서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예로 보여줄게. 예를 적어볼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x의 제곱이라는 함수일 때 아 이게 필기감이 좋다니까 가래비가 그럼 이제 f.g, x는 g를 먼저 해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배하고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 그 다음 고프 g도트 fx 그럼 얘는 f 2배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다. 자, 이게 다르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될 때도 있어.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웃긴 거는 또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 자, 결합법칙이라는 건 얘들 잘 알겠지만 자, 세 가지 함수를 합성하는데 그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F를 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서 앞에 걸 합성하나 상관없다. 알겠냐?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결합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뭐야? 항등함수. 빈깡통이야. 항등함수는 뭐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야. 3 넣으면 3 넣고 5 넣으면 5 나오고 6 넣으면 6 나오는. 근데 얘하고 만약에 어떤 하나 함수 F를 이렇게 합성을 하면 당연히 이 전체 함수는 그냥 F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합성하면 그래? 의미가 없다. 자, 이런 게 바로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 된대. 너무 좀 성의 없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합성함수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8번일 거야, 아마.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수제 8번은 그 뭐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뭐 그 정도 내용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얘를 볼게. 그럼 얘는
계란 분필이죠. 자, g라는 함수에 2를 집어넣고 그 결과를 4에 넣겠다. 그럼 여기는 g2는 얼마냐는 얘기죠. g 얼마야? 6 더하기 b야? 그럼 내가 이 표현을 f에 6 더하기 b를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4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겠지. 근데 f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두 배하고 a 더하는 함수야. 그래? 네가 집어넣으면 두 배. 12 더하기 2b 하고 나서 a 더하는 함수인데 그게 4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에 관한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죠. 그지, 민우야? 잘생긴 민우. 얘는 뭐죠? f에 2를 집어넣고 그 결과를 g에 집어넣겠다. f2 얼마니? 넣어보면 알겠지만 4 더하기 a야. 그럼 이 말은 함수 g에다가 4 더하기 a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g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3배하고 b를 더하는 함수야. 야, 여기다가 3배하고 b 더하는 함수야. 3배 12 더하기 3a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하는 함수인데 그것이 바로 3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a하고 b에 관한 이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살펴보죠.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8번의 왼쪽 문제다. 되겠어? 오케이. 자, 오른쪽 문제. 답은 1번이래.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 집어넣어서 그냥 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합성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미 뭐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구 환경을 또 건방지게 지가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그 식을 실제로 구해볼 텐데, 민우야, 민호 엄청 부르네. 하나 배를 만들까? 누르면 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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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람이 올 것처럼 민우야. F 먼저 하는 거야? G 먼저 하는 거야? G 먼저 하는 거야. G 뭘 먼저 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의 룰을 적용하는데 3배하고 2 더하는 함수거든. 3배하고 2 더하는 함수.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11이 이제 앞에 있는 함수가 되겠고, 계란 분필. 자, F를 먼저 해. 3X 더하기를 먼저 하고 나서 G. 어떻게? 마이너스 2배하고 3 더해. 자, 마이너스 2배하고 3 더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X에 슉슉슉슉 빼기 4 더한가? 빼기 1. 그래서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면 정답은 얼마? 12가 정답이 되겠다. 색깔 이쁘지? 그지? 계란 분필. 일반 분필은 비싸더라고. 근데 계란 껍질은 진짜 쓸데가 없지 않나? 그럼 이게 좀 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자, 이제 9번의 왼쪽 오른쪽 문제 풀고 이제 쉴다가 됐어요. 자, 여기 뭐 F하고 G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H를 몰라. 위에 있는 문제나 밑에 있는 문제나 둘 다 H를 모르거든. 근데 H의 선후 관계야. H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H를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 그 풀이 방법이 좀 많이 다르게 된대. 자, 볼게. 자,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미지의 함수 H라는 함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사실은 1차 함수란 얘기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 1차 함수란 얘기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1차 함수란 조건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간다. 미지의 함수를 G에 집어넣대. 미지 함수 H를 G에 집어넣대. 근데 G는 어떤 함수야? 2배하고 3배 함수야. G라는 함수는 2배하고 3배는 함수인데 거기다가 H를 집어넣어주면 2hx 빼기 3이 되겠죠. 2배하고 3배는 함수에 h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fx의 결과인 4x 더하기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그러므로 hx가 자 2x에 플러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콜? 자, 두 번째 볼게. 근데 이번에는 미지의 함수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 f를 모르는 함수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아, 미지의 함수에 fx 4x 더하기를 대입한 결과가 바로 gx인 자 2x 빼기 3이 된다. 자,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귀찮은 문제가 되죠. 잘 들어라. 이 안에가 단일 문자여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h란 함수에 a를 집어넣어 2a 더하기를 된다면 이건 예지 예. 예.
그럼 당연히 hx를 뭐라 쓸 수 있냐면 자 ex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변수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가 단일 문자면 따지면 걔를 그냥 x로 뿅 바꿔주면 hx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바로보다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즉 4x 더하기 1이란 놈이 단일 문자이고 싶다. 그럼 도대체 x 대신에 무엇을 집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여기 봐봐. 넘기고 나누면 어때? 4분의 a 빼기 1 대입하면 되지? 되겠어?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이 안에는 a만 남겠지. 자,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자, 봐봐.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a 빼기 1을 4로 나눈 놈을 집어넣는 거야. a 빼기 1을 4로 나눈 놈을 집어넣는 거야. a 빼기 x 대신에 a 빼기 1을 4로 나눈 놈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 예쁘게 해주면 2분의 1a에 암산 좀 하자 쪼쪼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a만 x로 바꿔주면 hx가 자 2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근데 이제 가끔가다 애들이 선생님 막 a를 x로 바꿔도 되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건 치환인 거고 이건 그냥 변수만 바꿔준 거고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됐죠? 자 이게 9번이에요.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다. 다시 한번 이 안에가 단일 문자가 될 수 있도록 단일 문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에가 단일 문자가 될 수 있도록 치환해서 안쪽을 정리하고 바깥쪽은 좀 복잡해도 상관없다. 안쪽을 정리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된다. 자 이게 9번의 왼쪽이고요. 자 이제 9번의 오른쪽 문제 풀고 자 이거는 보자고 일단 니네가 문제를 봐. 자 F하고 G하고 H라는 함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알고 있는 건 호그라는 함수를 알고 호그라이더 알아 니네? 호그라이더 몰라? 그게 돼지 타고 이렇게 CF한테 많이 나오는 그 클래시 로얄이라는 그 게임에 보면은 돼지를 타고 호그라이더 하면 막 저기서 반응 보여가지고 같이 몰라? 그 CF 많이 나오는데 TV를 안 보는 친구들이구만. 민아 알지? 호그라이더 알지? 그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임 거기 나오는 유닛인데 암튼 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호그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호그가 없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결합 법칙에 의하여 앞에 있는 호그를 묶어주고 F를 따로 해도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 되겠냐? 알겠어? 순서 HGF의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뒤에 거 두 개를 하나 앞에 거 두 개를 하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함수를 합성해서 얘가 나오면 H가 뭔지 G가 뭔지 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결합 법칙에서 순서를 바꿔줬고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3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호그라는 함수 2배하고 1 더하는 함수에 2배하고 1 더하는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5가 나오게 되더라. 그럼 6x에 빼기 2에 더하기는 빼기 1인데 그 결과가 5니까 그래서 x값은 얼마가 된다? 1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자 밑에는 유제 문제 풀고 쉬자.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역함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x랑 y를 바꾼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함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논리상자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집어넣어서 어떤 연산 결과를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이제 y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 위아래를 뒤집어버린 어떤 함수가 1을 넣어서 5가 나왔다? 그럼 거꾸로 5를 1에 대응시키는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사실은 이 뭐 엄밀한 의미를 따져보면은 x에서 y로 대응되는 저기 1대1 대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사실은 역함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한번 이유 간단히 볼게. x란 집합이 예를 들어 만약에 1, 2를 가지고 있고 y란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을 가지고 있어서 1이 1, 2가 3. 그럼 1대1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것이 이제 정역이 돼버리면 2에 대한 함수값이 없잖아. 그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대1 대응만 우리는 역함수를 얘기해. 그래서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 자 fx가 y인 그러니까 y에 x를 대응시켜 만든 원래
x에 y를 대응시켜 만든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거꾸로 y에다가 x를 대응시킨 함수, 즉 들어가고 나온 놈이 바뀌는, 입장이 바뀌는, 즉 x랑 y가 그 입장이 바뀌는 얘를 우리는 바로 역함수라고 얘기하게 되고, 정말 많이 쓰는 기술이죠. 원래 함수에 a를 넣어서 b가 나온다면 역함수에 b를 넣어서 a가 나온다.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식이라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물론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들이 나오는데, 자 볼게. 중요한 거 많다.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x랑 y랑을 바꿨는데 다시 x랑 y랑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서로 역함수를 합성해. 나는 1을 더해. 너는 1을 빼. 합성해. 그러면 의미가 없지. 1을 더했는데 빼면 x 넣으면 x가 나오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함수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합성하게 되면 항등 함수가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밑줄 쳐. 합성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볼까? 야, 봐봐. 왼손을 덮고 오른손을 덮잖아. 그럼 뛸 때는 오른손 뛰고 왼손 뛰어야 돼. 순서가 바뀐다고. 순서가. 그래서 얘를 적용하고 얘를 적용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순서가 바뀐다는 이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돼서. 자, 원래 함수하고 왜 y는 x의 대칭이냐? x랑 y랑 바꾸면 그 점이 y는 x의 대칭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고, 하나 더 적을게. 자,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자, 너랑 나랑 y는 x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만난다면 그 교점은 y는 x에 있다. 이것도 좀 나중에 가면 좀 주요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러진 않아. 또 원래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 다 y는 x 위에 있는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너무 좀 또 간단한 설명이긴 했지만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합시다. 자, 예제 몇 번이죠? 이제 되게 많이 지나갈 텐데, 예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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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예제 10번. 자, 다음 주어진 이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실 가장 핫한 건 바로 뭐냐면 무리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서로 역함수라는 거. 근데 2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대칭축 기준으로 이 왼쪽이나 아니면 이 오른쪽 있죠? 이 한쪽을 역함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 함수가 된다는 거. 이게 좀 핫해. 유일하게 진짜로 역함수를 구하는 일이 보통 요거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특별하게 정의역과 공역이나 치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1대 대응이니까 치역과 공역 같겠지.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바꾸면 돼. y 대신 x를 집어넣고 x 대신 y를 집어넣어서 넘기고 정리해주면, 자, y는 2분의 1x에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 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가 비슷비슷해 보이지? 근데 엄밀히 다르고 주의할 부분이 있어. 이게 조금 까다로워.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 잘 들어라. 되게 비슷한데 굳이 두 가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x는 y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되고 정의역 치역도 바뀝니다.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의역과 치역 자체도 다 바뀌게 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1인데 말이야. 잘 봐. 넘기잖아. 그럼 y 빼기 1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x 빼기 2가 돼. 그럼 y 빼기 1이 뭐가 되냐면 사실 풀마 루트의 x 빼기 2가 돼.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봐. y가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거의 부호가 플러스이거나 0이란 얘기죠. 그죠? 음수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를 선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 아, y가 뭐가 되냐면 루트 x 빼기 2에 더하기 1이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거야. x랑 y랑 통째로 바꾸면 돼. 근데 주의할 건 다시 한번 2차 함수에서 무리 함수로 갈 때는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해볼게. 역함수 간다.
x가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3. 이것도 바뀌어.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갔고 x는 3보다 작고 나갔다. 자, 이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야. 그러니까 얘도 예쁘게 y로 정리해야 돼. 그럼 넘겨. 어떻게 해야 돼? 슉. 자, y 플러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그래서 y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냐? 풀마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보이는데, 자 가볼게.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쪽이 보통은 음수지. 딱 마이너스이면 여기지만 보통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를 선택해줘야 돼.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 자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역함수라는 거.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그 이유를 조심해주면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민우야! 뭘 웃어 웃기네. 집중하라고. 너 필기 하나도 안 했지? 멍 때렸지? 이제 집중이 떨어질 때가 됐어, 그지? 이제 거의 이제 뭐 30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집중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이제 오른쪽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실제로 역함수 문제 있잖아. 역함수 구하지 않고 푸는 게 보통이야. 봐봐. 역함수에 1을 넣어서 2가 됐대. 그럼 민우야, 원래 함수에 뭐 넣으면 뭐 나와? 2 넣으면 1 나와. 자, 원래 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원래 함수에 2 넣으면 2a 더하기 b인데 그 결과 1이야.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합성함수야. 어? 근데 f2가 1인 걸 아니까. 얘가 1인 걸 아니까. 그럼 얘를 통해서 f1이 3인 걸 확인했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서,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b값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게 된다. 자, 이게 a하고 b를 찾은 거야? 그래서 함수 fx식을 완벽하게 찾은 거야? fx식이 뭐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걸 찾은 거야? 자, 선생님 역함수에 3 넣으면 뭔가요? 이것도 역함수 구하지 않아. 역함수는 잘 안 구해.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원하는 역함수의 마음을 집어넣은 그 결과이자 정답을 k라고 하면 역함수에 3 넣어서 k 됐으니까 원래 함수에 k 넣어서 3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2k 더하기 5의 결과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아, 내 계란분필. 계란분필 1cm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계란분필 1cm가 피 같은 계란. 잘 샀어요. 잘 샀어야 되는데 1cm 날라갔어. 1cm 날라갔어. 나중에 써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뭐 사서 저거 그냥 딴 선생님 줄까도 생각 중이야. 근데 형광 노란색 이것도 잘 보이지 않아? 이것도? 이거 뭐가 난 것 같아? 그냥 느낌상 이게 좀 새로우니까 좀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래, 이게 나? 이게 나? 색깔 나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진짜 노란색 같잖아. 계란 노른자색.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발라놓은 듯한 그런, 그런 약간 색깔. 자, 10번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볼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역함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야. 민우야, 아까 역함수, 합성된 거 역함수 하면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순서가? 이 참 찍어도 그지? 참 잘 못 찍어.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넌 운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어? 50%인 걸 물어보잖아? 맨날 틀려. 그 맨날 욕먹지. 야, 봐봐. 민우야. 왼손을 덮고 오른손을 덮잖아? 뛸 때는 오른손을 뛰고 왼손을 뛰어야 돼. 순서가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보면 잘 봐라. 여기만 보는 거야.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 되니까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 오른쪽에 F 기다리고 있고 왼쪽에 F 기다리고,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3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순서가 바뀐 거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더 멍청한 거. 농담이야. 다시 조금 진담이고. 자, 보겠습니다. 야, 이거 봐봐. 그럼 알고 있다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그거. 어떻게 돼?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했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거봐, 모르잖아. 예진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F랑 F의 역함수 합성하면?
그 없어져. 항등함수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어진다고. 그럼 이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F의 G 역함수에 3을 집어넣은 결과. 이게 지금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어?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역함수에 3 넣는 거 이거 A라 하자. 그럼 G에다가 A는 게 3이라 하잖아. 근데 이러면 너무 또 역함수 안 구하니까 이번엔 특별 서비스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G 역함수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구해도 돼. 그냥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냥 한번 구해보는 거야. 간다. 여기 봐. 여기 봐. 이걸 이렇게 표현을 바꿔. G라는 함수가 Y는 3X 빼기 6이야. 그래서 G에 대한 역함수는 말이지 X가 3I 빼기 6이야. 그래서 넘기고 나누면 Y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3분의 X에 더하기 2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역함수야. G의 역함수. 그럼 거기다 3 넣으면 얼마게? 3 넣어봐. 얼마야? 3 넣으면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 보통. 다시 한번 내가 이건 그냥 해본 거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 G 역함수에 3 집어넣는 거 A라 하자. 그럼 원래 함수에 A 넣어서 3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 A 넣어서 3 나온다는 거 이용해가지고 A가 구한다고. 이게 안 한다고. 근데 한번 해본 거야, 이번에? 자, 근데 이제 F에 3 넣으면 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더라? 4가 정답이 되더라. 중요하죠? 11번의 왼쪽 문제였어. 이제 오른쪽에 11번의 오른쪽 문제. 자, 이건 뭐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인데, 근데 애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꼭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싫어하더라고. 잘 봐. 잘 봐. 야, 이 그래프 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프 위에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뭐 이거는 좀 애매해. 그죠? Y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애매하고 자, 요런 점에 좌표들 있지? 자, 요런 점에 좌표만 좀 조사를 좀 몇 개 해보려고 해. 이거 X좌표 얼마게? 2지. 이거 Y좌표 얼마야? 1이지. 왜? 얘하고 Y좌표 똑같거든? 이게 1,1이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1, 얘는 3,2, 얘는 4,3이라 얘는 뭐 5,5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함수에 2 넣으면 1 나온다는 거, 함수에 3 넣으면 2 나온다는 거, 함수에 4 넣으면 3 나온다는 거, 함수에 5 넣으면 5 나온다는 거. 그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잘 들어라. 역함수에 1 넣으면 2 나온다는 거, 역함수에 2 넣으면 3 나온다는 거. 자, 역함수에 3 넣으면 4 나온다는 거, 역함수에 5 넣으면 5 나온다는 거. 그 이거는 지금 역함수에 2를 집어넣고, 자, 두 개 합성됐지? 그럼 각각 역함수 대고 하니까, 그건 F 역함수, F 역함수 2라. 자, 2를 역함수에 넣으면 3인데, 그걸 또 역함수에 넣으면 4가 되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필수의 11번의 오른쪽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필수제 12번 문제. 몇 가지가 아마 역함수일 거야. 그러네. 자, 필수제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볼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역함수를 F 역함수 뭐 인버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함수의 교점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싶어. 자, 원래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 자, 민우야? 민우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괜찮아, 틀려도 화 안 낼게. 이제 즐거운 일요일인데 화까지 내면 좀 좋잖아.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 Y는 X. 박수 한번 쳐주고 싶지만 되게 쉬운 걸 어렵게 대답해가지고 박수 쳐줄 수가 없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어서 교점을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y는 x에 생기게 돼. 뭔 말이냐? 그림으로 통해 볼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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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y는 x에 대해서 원래 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세 명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굳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하고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도 역함수의 교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함수하고 원래 연립해야 되는데 하지 마. 그냥 y는 x하고 연립하면 돼. 자, 그래서 원래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와 원래는 역함수를 엽성해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y는 x랑 연립을 해라. 끄넘기고 계산하면 x의 값이 0 또는 2인데 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점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x값은 2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 여기 또 중요해, 이 점은 항상 y는 x 위에이기 때문에 x좌표뿐만 아니라 그 교점에 y좌표도 2가 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0은 왜 나온 건지 알아? 이차함수의 왼쪽 부분 있지?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뭐 이렇게 생기는데 실제함수 존재하지 않고 식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해 주셔야 된다. 정의형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필수제 12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돼.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왜냐면 다음 페이지가 절대값이 아니거든. 다음 페이지는 원래는 합성함수인데 이게 조금 빡세서 선생님이 일부러 뒷부분에 빼놓은 거야. 그럼 14번은 절대값이니까 13번까지는 설명을 하고 나서 뭐 문제 풀어볼 시간을 많이는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차라리 내용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별표 쳐라. 여기 어렵다. 얘네가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 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킬러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또 그 중에 하나야. 서술형으로 함수 그래프 그리시오. 뭐 궁금하면 작년에 한 대 보고 나왔어, 서술형으로. 근데 선생님 가르쳐 때는 틀렸어. 겁나 연습 줘줬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아니 난 최선을 다했어 정말. 1대1로 정말 많은 걸 그려줬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업고 가서 내가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 그지? 잘 들어라. 이게 G.F냐 F.G냐에 따라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는 달라지겠지. 미리 얘기하지만 이건 어렵다는 거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어려워. 보면은 아 진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꼭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기억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적당한 X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점 찍어가지고 객관식이면 좀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는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그냥 풀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봐. 미래가지만 어렵다. 어렵다.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근데 어렵다. 분명히 어렵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분명히 제일 어려울 거다. 간다. 간다. 일단은 먼저 식을 세워야 된다. fx는 누구를 기준으로 식이 나눠져 있냐면 x의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x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져 있어. 뭐 는 둘 다 붙여도 되는데 그냥 보는 거야. 그럼 x가 2분의 3보다 작은 이 구간은 있잖아. 기울기가 얼마냐? 2분의 3 증가할 때 3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인 함수 2x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이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내려와요. x좌표는 3이고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거 못한다? 그럼 접어야지 뭐. 1차 함수씩 못 구하면 접어야지. 접어. 깔끔하게 포기해 그냥 이 문제. 난 1차 함수 잘 못 써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자, gx의 함수식은요, 또 마찬가지로 x값이 1보다 큰 경우하고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지금 현재 나눠있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때요? 기울기가 2로 올라가고 있어. 2x.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2x. 근데 그 이후는 기울기가 2분의 1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x에 1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3이다 이거야. 자, 이게 안 되면은 포기하고 넘어가 이 문제. 자, 1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방법은 알 거야. 민우도 알지?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F가 G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다가 F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봐. F가 지금 G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X, X에 다 FX를 넣는 거야.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선행했을 때처럼 그냥 뭐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실전이야 정말. 자, x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g fx의 식은 말이야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3이고 2 fx야. 근데 언제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함수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되겠어? 이제 한 반 정도 한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만하잖아. 여기부터가 문제지. 자, 어렵다 그랬다. 분명히 어렵다 그랬다. 에? 자 봐봐. 언제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크고 작으냐? fx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3이니까 3등분에서 한 이쯤에 여기에 fx의 함수값이 1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좌표를 조사해보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분의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자, 봐.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크고 작은 걸로 나눴지?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크고 작은 걸로 나눴지? 그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돼. fx의 함수값이 1보다 작을 때. 근데 그 재료에 해당하는 fx의 식이 다르니까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게 똑같은 상황이도.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큰 경우도 재료가 되는 fx의 함수식이 다르니까 두 배를 하라 그래도 재료가 다르니까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지. 총 네 가지다. 알겠지? 자, 갈게. 쫄지 말고 잘 봐. 야, x가 0과 2분의 1 사이는 fx의 함수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포함될 거야. 번호를 매겨줄게. 자, 1번 구간이라 할게. 자, 1번 구간이야. 1번 구간. 1번 구간.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 자, 잘 들어야 돼. fx의 2배 할 거야. 봐봐. 1번 구간이야. x값이 0과 1 사이는 1번 구간. 지금 색깔로도 표시해 줄게. 흰색이면 여기야. 여기. 여기. 1번 구간이야. 자, 무슨 짓을 해야 돼? fx의 2배를 해야 돼? 근데 저 구간에서 fx 뭐야, 식? 저 구간에서 fx 식 뭐야? 위에를 참고해봐. ex. ex야, ex. 다시. 1번 구간에선 fx의 2배 해야 돼. 근데 1번 구간에서의 fx 식이 이거거든. 이거의 2배를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된다? 4x가 돼.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4x가 돼. 두 번째 구간 빨간색으로 가볼게. x의 값이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야. 그럼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큰 구간이야? 작은 구간이야?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큰 구간이야? 작은 구간이야? 빨간색. fx의 함수값이 1보다 큰 구간이야? 작은 구간이야? 큰 구간이야. 그럼 위야? 아래야? 위지. x가 2번 구간이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은 상황이야. 이때는 함수 fx의 반띵하고 2분의 3을 더해. 함수 fx의 반띵하고 2분의 3을 더해. 근데 이때 fx 뭐야, 식이? 이때 fx의 식이 뭐야? 이거 봐. 빨간색 이 부분 fx의 식이 뭐야? 얘지, 얘. ex. 그럼 그거 반띵해. 그거 반띵하라고. 반띵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반띵하고 2분의 3 더 하라고. 자, 이게 x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서의 함수식이야. 이제 좀 어차피 패턴이 좀 보일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냐? 주황색 할게. 3번 구간이야. 민우가 대답할게. fx의 함수값이 1보다 커 작어. fx 함수값이 1보다? 찍지 마. 크지?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fx 함수값이 1보다 큰 이쪽 라인이야. x의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구간이야. 자, fx의 반띵하고 2분의 3 더할 거야. 자, 민우야. 저 주황색 구간에서 fx 함수식은 뭐야? 그래, 얘야, 얘. 얘 반띵하고 2분의 3 더하는 거야. 얘, 얘. 얘 반띵하고 2분의 3. 요거, 요거, 반하고 2분의 3. 요거, 요거, 요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더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하는 거야. 자, 이게 마지막 구간에서 함수식이고. 이제 마지막 남았죠? 자, 색깔이 보이나? 자, 우리 버림받은 형광색 노란색. 당연아, fx의 함수값이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아. 여기지. fx의 함수값이 1보다 작은 도.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마지막 구간은 함수 fx의 2배를 할 거야. 함수 fx의 2배를 할 거야. 당연아, 근데 이거서 fx는 어떤 식이지? 저 노란색 구간의 fx의 식은 어떤 식이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야. 그 2배를 하겠다고.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2가 된다고. 자, 이제 구간별로 그래프만 그리면 돼. 식은 나눠놨으니까. 서프라이즈. 놀랍죠? 서술형에 이렇게 써야 돼. 연습이 정말 많이 돼 있지 않으면 시간 안에 이걸 못 써요. 기도해. 서술형에 나오지 않기를. 알겠지? 연습하면 나오길 바라겠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려볼게. 어때? 좀 되겠어? 이해는 좀 돼. 이해는 되는데 꼭 니네가 해봐. 야,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해봐. 이거 바꿔봐. 고프 말고 폭으로 f.g로 니네가 한번 직접 한번 그래프 그려봐. 직접. 알겠지?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시간입니다. 아, 나의 가래비가 또
한 0.8cm 정도. 네가리비. 네가리비. 자,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범위별로 간다. 간다. 야, 이거 그래프 끊기지 않아. 유식한 말로 연속이라 해. 기울기만 잘 조사하면 되니까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야. 처음에 2분의 1 될 때까지는 기울기 4로 올라가야 돼, 무려. 왼쪽 끝 0 넣으면 0이지. 오케이. 오른쪽 끝 2분의 1 넣으면 2지. 2분의 1, 2. 2분의 1, 무려 2까지. 팍, 기울기 2로. 팍, 올라가는 거야. 두 번째 구간. 자, 왼쪽 끝 넣어봐, 2분의 1. 2지. 거 봐, 연속이라니까. 2분의 1 넣어봐, 2지. 오른쪽 끝 넣어봐, 2분의 3 넣어봐, 얼마야? 3이지. 아, 2분의 3, 3까지 올라가. 2분의 3, 3까지 올라가. 아유, 얼마나 오래 걸렸으면 이게 화면 보기가 켜져. 2분의 3, 3까지 올라가. 기울기 얼마로? 기울기 1로? 2분의 3, 3까지 올라가. 2분의 3, 3까지. 2분의 3, 3까지. 자, 세 번째. x의 값이 2분의 3과 2분의 5 사이 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내려와. 왼쪽 끝 2분의 3 넣어봐. 퉁쳐서 3 되지. 연속이라고. 오른쪽 끝 2분의 5 넣어봐. 2분의 5. 2분의 5 넣으면 얼마야? 2지. 2분의 5 넣으면 2지. 2분의 5, 2까지 내려온다고. 2분의 5, 2까지 내려오고. 자, 마지막 구간. 오른쪽 끝 3 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3,0까지 내려간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객관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걔야, 객관식일 때 이렇게 풀면 바보야. 객관식일 때는 여기다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해가지고 함수값 몇 개 찾아가지고 빨리 하는 게 최고고, 근데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해야 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 개 유형 남은 거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갈게. 자, 나중에 아니라 오늘 올릴게. 오늘 올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은 못 볼 거야. 내일 정도 돼요. 아니, 니네도 바쁘지. 숙제할 거 많아 죽겠는데, 뭐 지나간 걸 언제 보고 앉았냐, 그지? 근데 분명히 이거 시험 때 되면, 아, 합성함수 그래프 나 잘 못 그리는데 하면 언제든지 보라고. 이게 풀 버전으로 설명한 거야, 진짜. 더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어. 자, 이제 몇 개만 외우면 돼. 자, 필수예제 14번을 통해서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외워서 푸는 것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있어. 그럼 어떤 건 외워서 푸는 거고, 지기 좀 아깝지만 어떤 건 외워서 푸는 거고, 그럼 어떤 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건지 볼게. 자, 원래 절대값이 있는 모든 문제는 모기다. 모기. 씨, 어제 내가 모기 물린 얘기 했어? 선생님, 어제 인코딩 끝난 게, 그러니까 마지막 인코딩은 제일 긴 걸 해. 오래 걸리니까 잠자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제일 긴 인코딩. 왜냐면 인코딩 끝나면 다음 걸 또 하고 다음 걸 해야 되니까, 마지막 인코딩은 아침에 올려서 업로드 하면 되니까 마지막은 이제 제일 긴 인코딩을 눌러놓고 자. 그게 어제 새벽 3시였거든. 근데 선생님 이제 모기장 안에서 자거든. 모기장. 이렇게 모기장. 침대에다 모기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텐트처럼 그런 게 있어. 만 얼마 해. 모기 좀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거 해보면 괜찮아, 진짜. 처음엔 좀 갑갑한데 나중에는 모기한테 완전히 안 물린다는 그 편안함에 잠이 잘 오더라고. 근데 이제 머리 여다두고, 머리가 좀 밑에 발바닥이 이제 여기 천장, 발바닥을 문 거야. 모기가 발바닥이 이제 여기 천장에 이게 돼 있으니까 모기가 발바닥을 물 수 있는 거잖아. 아, 진짜. 그 모기장 안에 있으면 못 묻는데 모기장에 이렇게 딱 발바닥이 다 있으니까 그 발바닥을 문 거야. 겁나 자. 여기. 그래서 아우 간지러워 깼는데 새벽 5시야. 2시간 잤는데. 아, 이거 오늘 난리 났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이제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애들 데리고 나가고, 이제 나 혼자 이제 방에서 이제 좀 자다가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뭔 얘기하다 이랬지? 뭐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이랬지? 아, 모기. 아, 방금 모기. 아이씨, 모기 새끼. 야, 간다. 외우는 건 뭘 외우는 거냐면 이 페이지는 외워서 푸는 거야. 이거는 정리할게. 원리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좀 결론을 얘기할게. 남은 시간 대비. 자, y는 fx가 기본인 상황에서 우리가 외우는 건 한 네 가지 정도를 외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y를 제외한 모든 식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뭘 외우냐면 x 대신에 절대값 x를 대신 대입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 그럼 y 대신에 절대값 y를 대입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네 번째는 사실 약간 옵션인데, 그럼 y에도 절대값 씌우고
x에도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외워서 문제를 푼다. 알겠냐? 확실하게 기억해 둔다. 자, 간다. y는 y를 제외한 모든 식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야겠지. 이게 지금 특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함수니까. 자, y를 제외한 모든 식의 절대값 되는 경우는 밑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려서, 이 걷어 올려야 돼. 함수값이 음수면 걔를 양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걷어 올려서 그래프가 실제 이 부분은 사라지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사라지고, 걷어 올리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 자, 두 번째. x 대신에 절대값 x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유식하게 설명할게. 야, x 대신에 1이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지?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똑같지? 우함수라고 해. y축 대칭이라고 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설명해볼게. x 대신에 네가 아무리 음수를 집어넣어도 양수를 집어넣는 효과가 발생하지. 내가 x 대신에 아무리 음수를 집어넣어도 이 함수 f는 얘가 양수를 집어넣는 걸로 인지하지?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 있지?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나타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음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양수를 집어넣는 것처럼 인지를 해버리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는 효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y축의 대칭이 돼야 되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해서,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는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 그러면 선생님, y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y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죠.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야, y 대신에 절대값 y 들어갔냐? 그럼 y가 양수인 부분만 남게 돼. 이 부분은 나타날 수가 없어. 이번엔 y값이 양수인 걸 대칭 복사. 이게 y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에 함수 그래프를 그린 방법.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단순하지 않겠어? x에도 절대값 돼 있고 y에도 절대값 돼 있으니까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1사분면만 남게 돼. 나머지는 다 지워줘야 돼. 이렇게 슉슉슉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점선으로 지웠죠. 그리고 이 부분을 x축에도 대칭하고 y축에도 대칭하고 원점에도 대칭하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둘을 구별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야. 이거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전체 절대값 돼 있으니까 거둬 올렸어. 오케이. x에만 절대값 돼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이 부분을 대칭 복사했어. 오케이. 이게 3번이 조금 약간 어려운데. 4번 먼저 볼게. 자,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요 1사분면만 대칭 복사한 요 부분의 그래프가 맞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어때? 5번은 사실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였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해야 되거든? 근데 x축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건 y축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된다. 3번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 아는 사람. 이번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법인데 사실은. x 대신에 1 빼기 x 집어넣으면 혹시 뭐에 대한 대칭인지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내가 박수 쳐줄게. 자, x 대신에 1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어느 도형의 대칭인지 혹시 기억나?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x는 2분의 1. x는 2분의 1에 대칭이 되면 대신점 2배 빼기 x를 대입하지, 그지?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x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니네가 확인할 수 있다. 알겠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외워서 푸는 거라고. 그럼 다음 페이지는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건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거야. 자, 두 가지 문제 하고 갑시다. 두 가지 문제 하고. 아, 빠듯하네 시간이. 내일 진짜 내일은 뭐 애들 뭐 유제 문제 뭐 풀 시간만 안 주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 며칠 뭐. 그 다 못 나가면 인강 보고 다 풀어라 그럴 거야.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볼게. 저거 원래는 0,0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거든. 근데 걔를 x축반으로 4만큼 y축반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저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두 칸. 마치 4,2를 마치 꼭지점처럼 생각하는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로 내려오다가 기울기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자 요게 바로 y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냐면 절대값 x-4의 더하기 2야. 원래 뭐 x가 4보다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기본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이러면 옆으로 4,2. 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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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항상 어떤 점 지나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항상? 그것이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게 돼.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기 위한 조건은 자.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5분의 1의 기울기보다 m값이 크거나 같으면 만나죠. 근데 이게 유일할까? 이거밖에 없을까? 기울기가 음수면서 만날 수는 없을까? 자, 얘하고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이쪽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으면 그래서 n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함수의 그래프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한 조건 이렇게. 근데 이건 사실은 이 그래프 그리는 뭐 연습한 것뿐이죠. 라스트인가?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 뭐 범위 나누고 하는 게 원칙이지. 뭐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자, 봐. 절대값이 있다 해서 함수가 끊기는 건 아니니까 이 꺾이는 점 있지? 그 꺾이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울기만 조사를 좀 하도록 할 거야. 이 함수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와 2에서 꺾여. 절대값안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꺾여. 민우야, 좀만 집중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꺾여. F 마이너스 2 얼마야? 민우가 대답해봐. 오늘 민우의 날이야. F 마이너스 2 얼마야? 함수의 X 대신에 마이너스 넣어봐. 오케이. 잘했어. 그럼 이제 얘 때문에 2에서 꺾여. 그럼 F 2 얼마야? 민우야? 그만 시켜? 싫어. 4. 얘는 후토스라고 혹시 알아? 후토스? 싫어. 좋아. 나도. 그게 텔레토비 짝퉁 있어요. 이렇게. 여기 물음표 갖고 있는 애가 뭐야 라는 애고 까만색 삐죽삐죽한 애가 싫어라고 걔는 다 싫어서 싫어야. 그런 애가 있어요. 후토스. 우리 딸이 엄청 보는데 맨날 후토스 틀어달라고. 잘 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2,8이라는 점이 있었대. 좌표 축을 그리지 마. 그게 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2,8이라는 점이 있었어? 정윤아. 그러면 2,4라는 점은 이 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 방향에 있을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중에. 2,4. 오른쪽. 아래에 있겠지. 뭐 대충 그려 그냥.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지 말고. 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좌표 표면 그리고 점 자체를 찍으면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2,4를 지나요. 그러니까 끊기진 않으니까 중간은 이래. 그러니까 양옆이 문제인 거야. 유진아. X가 2보다 크면 지우기 얼마야? X가 2보다 커. 그럼 기울기 얼마야? X가 2보다 크면. 그지? 다 그냥 나오니까 기울기가 3으로 확 올라가. 다은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확 하고 내려와.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이게 가장 정확하고 편하고 빨라. 짜서 함수의 최소값은 4. 이러면 됩니다. 자, 경우를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샥 빨리 구하는 방법이 된대. 여기까지가 바로 함수입니다. 됐죠?